드디어 스타로도 함께한 회식 시간입니다. 와! 사랑합니다.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진짜 못 참겠어요. 당장 먹어볼까요? 먹어도 되나요? 네, 뜨거운 거 드시면 제가 중간중간 질문 넣을게요. 편하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스타로드 사랑합니다. 와, 초밥 먹고 싶었는데 어쩜. 아,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뭐 했는데? 왜? 진짜 맛있다. 요즘 쪼꼬미로 활동하니까 어떤지? 일단 뭔가 좀 되게 편해요. 합이 너무 좋아요. 맞아. 시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대기실이나 어디서도 이제 서로 스케줄이 지칠 법도 한데 좀 서로에게 서로가 힘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멤버 조합이. 부딪힐 일이 없어. 유닛 활동의 장단점 말해주시나요? 장점은 재밌고 신선하고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대기실이 여유로운 넓다. 거. 대기실이 넓은 거? 저 그렇게 대기실이 넓은 곳인지 몰랐어요. 단점은 보고 싶은 거. 가끔 멤버들 보고 싶은 거. 맞아. 보고 싶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뭔가 아 이쯤에서 엑시 언니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런 허전해. 게 있는데 허전해요. 가끔 그래서 허전한 영상통화 거. 걸고 그래요. 쪼꼬미가 요즘 꽂혀있는 음식은? 한식. 뭐 우리 진짜 한식만 먹는다. 맞아. 저희 맨날 한식당 가서 한식 먹고 아니면 치킨 많이 먹는 거 그쵸? 닭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빙수 막 오들오들 떨면서 빙수 진짜 많이 먹어요. 맞아, 빙수 많이 먹어.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먹는 편이지. 날개야 나와라. 음식 말고도 초코비가 빠져있는 거 같아. 빠져있는가? 유땡땡 많이 봐요. 빠진 채널이 있어서요. 에이핑크 선배님들 채널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뽐뽐뽐이랑 삼시세끼, 아니, 남주새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쪼꼬미한테 완전 꽂혀있어요, 지금. 제 인생이 그냥 쪼꼬미예요. 빠졌구나. 아니, 맨날 봐요. 나도 우리 영상 맨날 봐. 맨날 봐, 영상 맨날 보고. 쪼꼬미에서 제일 잘 먹는 멤버와 편식이 심한 멤버는? 잘 먹는 멤버는 제 옆에 있는 친구고요. 근데 편식도 다영이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편식도 이 친구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많이 먹어요. 쪼꼬미 준비하거나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쪼꼬미 뮤비 찍다가 어질리티 하러 가야 된다고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머리에 왕립은 달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분 만에 어질리티 하러 갔던 거? 그래서 가가지고 럭키랑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럭키가 탈출. 1등을 하지 못한 거 기억에 남아요. 예선 탈락 아니었어요? 네. 저는 최근에 그 문세윤 선배님이랑 같이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너무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슈도 받기도 했고 인기가요에서 노라조 선배님들이랑 무대도 같이 했거든요, 함께.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만의 작고 소중한 바람인데 이제 항상 이렇게 조금 선배님들 도와주시면 함께 무대를 꾸며주시면 이제 팬분들이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저희도 하면서 되게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연락 주세요.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의 그러니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신나고. 근데 여러분 회식 때 토크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저희를 위해서 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멤버들이 차례로 한 번씩 뽑아보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내론 쉽지 않네요. 쪼꼬미가 쉴 때 많이 하는 것은?